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어쩜 이렇게 구름 없이 하늘이 파랄까요? 와, 진짜 에어컨 밑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날씨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와, 아침부터 후덥지근하니 땀으로 샤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창 쪽에 거리대를 제가 단돌이를 한번 하고 나왔는데요. 와, 어찌나 더운지 새벽인데도 이렇게 더워요. 그리고 어저께 보여드렸던 이거, 이 진주 목걸이, 루비 앤 네크리스를 물을 흠뻑 줬습니다. 영상에서 찍을 때 물 주고 난 다음에요. 시간이 한두 시간 더 흐르고 난 다음에 얘를 물을 한 차례 더 줬어요. 주고 난 다음 4시 반인가 그때쯤에 다시 내놓았던 것 같아요. 물을 얘가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물 반응을 합니다. 얘는 그렇게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 내놓을 때 보니까 입장이 빳빳하게 고개를 든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렇게 건강한 아이들은 많이 배고파죠. 지금 한낮에 많이 덥다고 해도요, 진주목걸이 같은 경우는 물을 잘 챙겨주셔야 중간이 헐빈하게 비는 일이 없습니다. 입장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많이 먹을 때는요, 5일에 한 번도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서 잘 크고 있는 라자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거진 관엽식물에 가까운 아이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 옆에 있는 여기 라지 아가도 지금 현재 만져보면 막 너무 목이 말라서 말라 비틀어진 정도는 아닌데요. 이제 비가 한번 와줬으면 할 만큼의 얼굴입니다. 그럼 얘를 지켜보고 있다가 요번 주말에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끝자락에 가면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지금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비 소식이 한 번은 있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얘네들이 버텨주기를 바라보고요. 정 안 되면 얘네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들여가지고 물에다가 퐁당퐁당 담그는 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쭉 보면요, 햇살이 너무 뜨겁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쪽에는 햇살이 들지 않죠. 그러면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잘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저쪽에 이꼬지로 키웠던 아이들을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이꼬지 판 쪽으로도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빗물이 많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막바지 들어서 이쪽에 빗물이 좀 튄 것 같아서요, 제가 장마 끝자락에 얘네들 물 관리를 해주지 않고 비 많이 온 날 습도가 많고 이래서 안 해주고 이랬더니요, 오히려 얼굴이 더 좋지 않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을 조금씩 주고 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물을 주는 날인데요. 지금은 이쪽에 해가 있는 쪽이라 한 12시, 1시? 1시 정도면 여기에 해가 없거든요. 그때 얘네들한테 물을 주려고 합니다. 얘네들도 잎사귀라 이꼬지로 자라는 아이들은 물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얘네들을 너무 큰 애들처럼 습도가 많은 아이들이라 들이치는 물이 아마 요 중간 지금 보여드리는 한 요 정도밖에 들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엽이 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나마 요쪽에 앞쪽에 두 개 있는 쪽은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요, 하엽진 것도 많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나마 여기 부엌 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 물 주는 걸 그렇게 많이 굶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생각날 때마다 보이니까 계속 제가 계속 물을 주고 했었는데요. 저쪽에 베란다 쪽에 물이 너무 많이 튀고 하니까 제가 따로 물을 주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상태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꼬지니까, 아이고, 여기 있는 이꼬지만 해도 많으니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더 신경 써보려고 하고요. 그쪽에 있는 아이들 다시금 물 주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얼굴이 상황이 좋아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꼬지 요렇게 얘네들도 지금 여름이라서 다져지면서 크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한번 가볼게요. 옆에 가기 전에 여기 있는 니크셔나 금인가요, 얘가? 아닌가?
맞는데 니크셔나 금이죠. 여기 있는 입장들이 다 올금으로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또 입장에 금기도 있고 골고루 섞일 건지는 아직 좀 더 커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현재 보기에는 금기를 조금씩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 이꼬지보다는 금이라서 그런지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지금 방충망을 계속 닫고 있는 상태에 얘네들이 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방충망 여기 창문 틀에서 앞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차이도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여기에서 계속 두고 자리가 없어서 놔두고 키우다 보니 앞으로 자리가 남는다고 해도 앞으로 옮겨주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햇빛 적응을 제대로 못한 거죠.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 계속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가을에 햇볕이 좀 약간 약해졌을 때 그때부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슈크림의 입장이 많지요. 여기 있는 슈크림 입장들이 거진다 이꼬지가 된 상태로 얘네들이 처음에는 살짝 얹어줬는데 뿌리를 내리면서 끌고 들어갑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꺼졌어요. 그래서 돌을 그러니까 흙을 살짝살짝 파헤쳐 보면 이꼬지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요. 요 아이들이 잘 되어서 나눔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쪽에 옆에 있는 이꼬지 아이들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새벽에 여기에다가 물을 좀 줬습니다. 얘네들도 이꼬지로 저한테서 처음부터 크다 보니까요. 물을 적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많이 먹는 스타일로 바뀌었나 봐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합식으로 한 곳에 작은 화분에 너무 많이 심어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난히 이쪽은 빗물이나 이런 피해가 없어서 제가 주는 이제 물로 연명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물 적응은 제가 주는 것처럼 제가 주는 만큼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중간에 스윗캔디 이꼬지가 아닐까라고 했던 아이 처음에 여기 나올 때만 해도 얼굴에 입장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입장이 없었는데요. 한동안 푸짐하더니 요번에 장마 습기 이럴 때 제가 물을 잘 안 챙겨줬더니 하엽이 많이 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 있는 홍옥 같은 경우는 홍옥이긴 한데 물을 잘 주지 않았던 홍옥이기는 한데요. 그럭저럭 여기서 잘 있어주죠. 이꼬지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 집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자라주는 아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환엽속록 같은 경우도 아이고 생각보다 하엽이 좀 있기는 있네요. 원래는 하엽 없이 여기가 흙이 보이지 않고 목대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얼굴이 있었거든요. 얘네들도 여름을 타나 봅니다. 옆에 있는 석연화도 이렇게 있고요. 석연화는 원래 뭐 햇살 뜨거운 햇살에도 물에도 잘 견디는 아이라 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던 아이라 괜찮았고 더 잘 있는 아이는 여기 있는 더스티 로즈 이꼬지입니다. 더스티 로즈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얼굴을 크게 키우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입장 단수를 늘리는 게 지금 저랑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을 얘한테 더 후하게 줘야 되는 건지 아직도 얘랑 씨름 중입니다. 줄넘기기를 하죠. 이만큼 물을 주면 되는 건지 한 번씩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주 챙겨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블루핀 같은 경우는 아유 얘는 저도 키우기가 이쁘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얼굴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얘가 목대를 잘 올립니다. 올리고 얼굴이 좀 작아지는 편이에요. 꼭 보고 있으면 리틀 장미 같은 느낌도 들고요.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얘가 원래 그렇게 작은 종인처럼 자라지는 않고 얼굴이 좀 더 커야 되는데 얘가 너무 우짤하다 보니까 이꼬지를 한 번에 다 심어놔서 얼굴을 더 많이 못 키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니크셔나도 잘 크고 있죠. 입장 이꼬지로 해서 잘 크고 있는 니크셔나가 얼굴 조금씩만 키워주고 더 빵빵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아이는 이제 페리도트 같기도 하고 샹그릴라는 아닌 것 같아요. 페리도트 아니면 그린이 니그마랑 뭐 섞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크고 있는 요 아이도 잘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키우고 있는 페리도트 목대를 보고 좀 길다고 키우시는 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길게 자라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꼬지로 얘를 키워봐도 얘가 무조건적으로 목대를 길게 자라는 아이는 아닌가 봐요. 제가 여기서 얘를 3년 넘게 요분해서 키우는데요. 아직까지 목대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지막한 아이를 다잘안 다져졌다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한 번에 오목하게 소복하게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키우신다 그러면 목대가 막 한정없이 자라지는 않고 목대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찍으려고 하는 곳에서 햇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찍기가 상당히 별로 좋지가 않네요.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 얼굴도 괜찮은데요. 아, 찍어드리기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잘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잠시만요. 어떻게 해서든 이게 햇볕이요. 완전히 다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든지 해야지 얘가 카메라가 알아서 잡아줄 텐데요.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잡아주는 게잘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앞줄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타들어가는 현상처럼 입장이 말라가는 듯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입장도 마른 입장이 많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이쁘다고 했던 로즈베이가 정말 잘 있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생장점에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 얼굴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다시금 입장이 작아지고 다시금 나옵니다. 아마 그거는 장마 때 웃자랐던 입장이 이제 햇살이 다져지면서 속입장은 다시금 시작하는 것처럼 돼버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고요. 다른 옆에 있는 아모르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속입장에서 겉의 입장이 자라는 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입장 차이 길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요. 얘네들도 지금 목말라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라 창 쪽에서 제가 여기 단돌이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창 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흥건히 주기에는 아직 비가 너무나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막 물을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만 찔끔씩 찔끔씩만 목마름만 좀 가시게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주고 왔습니다. 그 아이들도 루비 여기 진주목걸이처럼 얼굴이 조금은 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키르히네아가 많이 아파요. 키르히네아가 여기에 있는 밑에 입장을 거지 많이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살아남는다 그러면 자구를 한번 기대해 볼까요? 얘네도 많이 힘들 때 죽어가려고 할때 자구를 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기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쪽에 옆에 요쪽으로 있죠. 제일 연약해 보인다는 요쪽에 첫 번째 칸 여기 있는 아이들이 더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약해 보인다는 아이들이 반대로 더 건강하게 있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저쪽에 물을 여기에서 찍기가 지금은 가족들이 다 있고 조금 있다가 에어컨을 켜야 돼서요. 바쁘게 다른 곳으로 한번 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창 쪽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창 있는 쪽에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창이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이라도 너무 잘 있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쪽에 여기가 제가 만든 거리대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제가 노끈이나 다른 끈으로 얘가 밑으로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것들이요. 끊어지기도 하고 좀 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걸 다시 달아주면서 아이들을 만져봤더니 목말라함이 보입니다. 아이고, 언제 장마가 왔다 갔나 이런 말을 얘네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하는 아이들이기도 하고 창들은 원래 여기에서 잘 있어주고 건강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얘네들한테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물이 밑에 뚝뚝 떨어질 만큼이 아니고요. 얘네들 물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절반도 안 되게 한 3분의 1 정도씩만 물을 살짝씩만 물을 줬습니다. 주고 입가심만 좀 하게 하고요. 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잘 있어 주리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요. 제일 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아이가 여기에 있는
오렌지 에보니입니다. 오렌지 에보니가요, 얼굴도 많이 줄인 것도 있고, 입장이 많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겉의 입장, 속의 입장 같은 경우는 생장점은 초록한 빛이 보여서 건강해 보이는데, 겉에 도는 입장이 약간 색감도 조금 달라 보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물들어서 그럴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많이 건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게 보이다 보니, 좀 살짝 걱정되는 아이가 여기 있는 아이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얼굴을 크게 뭐 줄인다던가 하엽이 너무 많이 진다던가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이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잘 버텨주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여기에서 얼마나 뜨거울까요? 지금 현재 시간이 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서 엄청 뜨겁습니다. 제가 올라서 있는 여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물건 담아두는 것이 꼭 겉으로 보기에는 소파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거기 발 딛고 서 있는데 발이 너무 뜨거워요. 그 정도로 햇살이 뜨거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잘 있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 다행이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국민의들 쪽에서는 이렇게 건강함을 보질 못하죠. 원래는 작년, 진짜 계속 작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전부 다 국민의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안도감을 품었던 애들인데, 창에서만 올해는 볼 수 있는 건강함인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뜨거운 이 햇살에 오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쓰러지지 않을까요? 이런 날씨에. 완전히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아침에 해가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11시쯤에 여기에서 찍은 게 있는데요. 너무 화질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 있는 루비파인이 지금 제일 뜨거운 자리에 있는데요. 요 아이는 물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수간이 얇아서 물을 잘 먹는 아이라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말랑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얘는 물을 좀 챙겨줘야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고 해가 좀 질 무렵에 얘를 들여서 잠시 물을 주고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쪽에서는, 위에서는 오렌지 에보니가 좀 걱정이고요. 밑에서는 여기 있는 락궁이 살짝 걱정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자꾸 하엽이 지는 것이, 아, 좀 건강함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될지, 아니면 2주 정도를 견디고 살아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스타 금이 너무나 잘, 제이드 스타 금이 너무나 이쁘게 자라주고 있고요. 아, 요 녀석 생각보다 너무 순둥하니 잘 자라주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동안 빗물을 너무나 연거푸 잘 먹으면서 얘네들이 살찜이 보입니다. 요 아이들도 물이 조금 고파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간중간 애들은 아닌데요. 보고 있으면, 아, 너 물 고프구나 하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기 글램핑크 같은 경우는 밑에 하엽이 많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뜨겁습니다. 완전 다육이 얼굴을 만져보는데요. 밑에 지금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소파 의자 있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살 속에서 잘 견뎌주는 다육이들, 아유,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요. 여기에서 요 아이들의 건강함을 한번 보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들을 조금 먹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애들은 그렇게 많이 말라 보인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특히나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 타우루스가 살짝, 여기 중간에 있는 타우루스가 살짝 밑에 입장이 까뭇한 입장이 많이 보이죠. 여기 입장을 많이 줄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TM이 살짝 건강이 한쪽 입이 반점이 이쪽에도 보이고 저 반대편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 생장점 있는 주위에만 잘 살아남아 준다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잘 버텨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네들을 찍고 있는데 제가 뭔 정신에 얘네들을 찍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햇살 없을 때 찍으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게 보이고 이뻐 보이지 않아서요. 다시금 한번 찍어는 보는데, 와,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앞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지금 보여드리는 얼굴 큰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을 가까이서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요. 정말 잘 있어 주더라고요. 제 손에 가까이 있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잘 자라는 것 같지요. 여기서 있는 아이들, 올여름 잘 견뎌서 올 겨울에 예쁨을 보여주는 다육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다육이는 얼마나 지쳐가고 있는지, 아우, 진짜 벌이 되는 저보다 더할 건데. 난간은 그래도 이 봉이 조금씩 가려지는 게 있어서요.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거리대는 더 뜨겁겠죠. 그것도 하루 종일 드는 남쪽이면, 남향이에다가 남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있는 곳보다 더 뜨겁다고 하던데, 살짝이 걱정이 됩니다. 다육이를 돌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많이 뜨거울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요런 말을 한번 해보고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다육이는 이렇게 관리받고 있고, 이렇게 크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아, 여러분들도 다육이 관리하시는데 너무 힘쏟는 것보다요, 먼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잃으면 다육이 다못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육이보다는 관리하신 구독자님들이 건강에 더 먼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시다가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